오늘 아침에 한바탕 소동이 났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난 것은 이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났죠. 예. 국무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처리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여당의 고위관계자 누구도 뭐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박영선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양정처리입니다. 이 양정철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뭐 예를 들어서 평가할 만큼은 알고 있는 거, 직접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 박영선은 TV 토론 이런 데서 몇 차례 부딪힌 적이 있고, 박영선이 기자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 박영선 기자 생활 시절에 약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리를 쓸 때는 어차피 민주당이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총리는 임명 동의거든요. 그 장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임명 동의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다면 차라리 이재명 대표에게 이 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좀 해봐라 하는 요지의 방송도 하고 기사도 썼습니다. 뭐 기사를 쓴다 해봤자 페이스북에 쓰는 게 저로서는 지금의 전부입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2, 3일 지나고 지금 갑자기 박영선 양정철 얘기가 오늘 아침 나왔습니다. 저는 아마 이 박영선 양정철은 이 윤석열이 아니라 누구라도 검토할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 양정철이라는 지금 이 윤석열 장관은 사실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품위 있게 보이는 정부는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무슨 뭐 대통령이나 부인이나 국민들에게 어떤 품위 있는 또는 안정감을 주는 이런 분들은 아니죠. 국민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쌓아놔 줄수 있는 그런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라든가 또는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조금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좋을 듯하죠. 대통령과 좀 보완이 될수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근데 이 박영선과 양정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통령은 자기의 인사 철학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3 얘기하기를 나는 전문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전문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전문가를 쓴다는 말로 검사들을 쓰거나 또는 이 관료들을 씁니다. 경제 관료들을 주로 쓰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말도 못하게 어려워지고 있고, 내수는 그야말로 뭐이 천수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이 인정했듯이 이 말하자면 금리 차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고, 뭐 팬데믹 이후로 몇십만 원씩 주는 게 아주 이제 버릇이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영업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경제 관료들이 지금 앉아 사는 거는 그저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여지없이 보고라도 하는지 궁금할 정도의 행동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어떤 비전도 없습니다. 전문가를 쓰고 있다고요? 누구 말입니까? 누구 전문가를 쓰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다. 전문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눈에 보이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경제 관료들을 얘기하는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그 전문가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전문가예요. 수단적 전문가들입니다. 관료라는 거는. 근데 정치는 수단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목적 그 자체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료들이 수단적 정당성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이죠. 대통령이 지금 인사에 대해서 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민주국가는 관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국가는 정치가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정치가들을 목표 설정을 잘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관료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박영선을 쓴다, 또는 양정철을 쓴다, 글쎄, 저는 반대입니다. 이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품위 있는 인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품위를 논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양정철 씨는 누가 보더라도 수단적, 말하자면 이 관료적 수단, 합리적 수단, 어떤 목적에 맞는 합리적 방법을 찾아간다기보다도 안 되는 방법을 되게 만드는데 전문가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양정철 씨는. 그러니까 정치 전술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정치 책략이라든가, 정치적 기획,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전문가인 것 같은 인상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을 그런 사람을 또 쓴다고요? 국무총리 박영선은, 뭐, 여러분들이 혹시 그 박영선하고 저하고 여러 번 토론에서 부딪히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큰 치킨,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박영선과 또는 이 대기업이 두부 공장을 해서 되겠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박영선 의원하고 제가, 일선 기자 시절에 부딪혀서 TV 토론하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아마 박영선 씨가 전문적 지식을 결하고 있다는 것은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 뭐 국회의원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MBC에서 기자도 약간 했거든요. 그때 보험 출입을 할때 제가 보험 담당 기사를 해서 만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번 제가 박영선에게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양정철은 한보의 정태수의 그 언론 홍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망한 기업의 업주의 홍보를 담당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뭐 사람은 여러 가지 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양정철 씨는 어둠에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말하자면 그림자 속에, 뭐 어둠이라고 해서 악의 세력 뭐 이런 게 아니고, 어둠 속에 가리워져서 작전을 짜고 기획을 하고, 말하자면 나쁜 표현으로 이 잔머리를 쓰고 하는 그런 일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분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런 인선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그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들을 좀 했습니다마는, 중앙일보의 박지원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군요. 양정철, 박영선, 박지원, 윤하고 친한 건 맞아.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양정철하고 어떻게 친한지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합니다. 참.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일면 톱으로,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아, 여기 있군요. 얘기를 뽑고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말 중에, 그러나, 하지만, 이게 15번이다. 그러나, 하지만, 이 15번이다. 작은 문장이거든요. 짧은 문장에서 그러나 하지만을 15번을 반복을 했다. 이런 얘기는, 뭐라 그럴까요? 그러나 하지만 이거는 이제 변명의 조건이죠. 변명을 하고 거기에 토를 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내심을 잘 보여주죠. 4시간 뒤에 국민 뜻을 못 살펴 죄송하다고 대통령이 얘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4시간 뒤에 국민 뜻도 못 살펴 죄송하다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비서들입니다. 비서들이 요런 말이라도 좀해 주십시오. 그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한 얘기입니다. 그 윤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근데 기자들이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하죠. 어떻게 해서 윤이 이 말을 타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비서들이 너무 강경하게 그러나 하지만 하고 토를 달아서 계속 국민들 약을 올렸기 때문에
비서들이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뜻을 못 살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한마디 한 것으로 우리가 발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뭐 하든지 말든지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새로 출발하는 국회를 두고 네, 지금 조선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이 문재인의 아바타다, 끔찍한 혼종이 될 거다, 내각이, 뭐 그런 얘기죠. 박지원은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했군요. 이렇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쓸 때, 실제로 그 윤석열의 그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참 말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여러 기자들하고 편한 복장으로 술을 마시기를 즐겨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나 만납니다. 말하자면 안다는 사람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김만배 이런 친구들이죠. 안다는 사람들 만나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뭔가에 대한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쓰레기 더미 위에 떠 있는 것. 쓰레기 더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다니죠. 뭐 이권을 만들려고 무슨 기회를 만들려고 출세를 해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하자면 떠다닙니다. 쓰레기 더미, 뭐 대목 더미라고 해도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앉아서 떠다닙니다. 거기에는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정치검사 주변에 누가 꼬이겠습니까? 진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박영선이나 양정철 이런 분들이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진심을 가지고 좌파를 하더라도 진심을 가지고 뭐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을 좀 만나주라 이런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